자, 오늘은 이제 물질의 변화, 2단원이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1학년 때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중1 때, 이제 이 지구계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제 지구계와 직권. 그래서 이제 각각의 권역들을 배웠고, 거기에 다양한 여러 물질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걸 배우고, 중2 때 이제 처음 물질이라는 게 뭐냐, 거기에서 배웠어요. 물어볼까요? 물질이 뭐예요? 물질이 뭡니까, 물질? 물질은 뭘까, 물질? 물질이라는 게 뭘까요? 민수이. 물질이 뭘까? 만약에 민승이가 물질을 설명을 해야 돼. 그럼 민승이는 물질을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냥 물질은 물질이죠. 딱히 생각은 없죠. 딱히 생각은 없어. 그럼 물질이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칠판은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반물질입니까? 공기는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물질. 공기는 물질입니다. 벽은? 물질. 나는? 물질. 이 옷은? 물질. 즉, 모든 건다 뭐야?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다 뭐다? 물질이라고 불러요. 왜 그럼 이걸 다 물질이라고 하느냐? 왜 물질이라고 하느냐? 원래 만들 때부터 그랬어. 정의를 내리기를,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뭘로 구성되어 있냐? 여러 가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입자를 쪼개고 쪼개고 쪼개 나가다 보면 더 이상 화학적인 방법으로 쪼갤 수 없는 입자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정의를 했죠? 그렇죠. 원자로 정의를 했습니다. 즉, 원자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뭐다? 물질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쪼개면 뭐가 나와? 원자라는 게 나오고, 원자라는 게 나오고, 그 원자를 또 쪼개면 우리가 이제 원자 핵과 전자. 원자를 쪼개면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조금 더 나가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개면 이제 쿼크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전자는 그럼 뭐에 속하느냐? 렙톤 혹은 이 경입자라고 하는 기본 입자에 도달을 하게 돼. 이게 이제 빅뱅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입자들이고 얘들이 뭉쳐서 다양한 원자들을 만들었고 이렇게 원자들이 뭉쳐서 물질을 만들었더라. 라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배우는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이제 원자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쿼크나 경자에서는 안 배웠으니까 차근차근 배워나갈 거예요. 자,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은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셀수 없이 많아요. 그렇죠. 셀수 없이 많습니다. 원자는 몇 종류나 있어요? 원자도 셀수 없이 많나요? 아니요. 몇 가지나 될까? 몇 가지나 될까요? 300개? 300개는 너무 한 110여 종 있어요. 113종 정도 있는데 이제 그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몇개 꼽자면 몇십 개 되죠?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외우는 거 1번 20번까지 외웠죠. 수헬리벳, 붕탄일 이거 외웠잖아. 이제 또그 다음에 뭐 철이라던가 구리라던가 거기 껴있지 않은 여러 원자들을 포함을 하면 꽤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원자는 한 110종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면 물질은 그렇게 많을까? 원자는 110여 종밖에 안 되는데 물질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원자가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 물질의 숫자가 정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열이 다양해서. 그렇죠. 뭘 하면 돼? 원자는 뭘 한다? 다양한 결합을 합니다. 다양한 결합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같은 원자가 결합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 화합물이다라고 배웠어요. 서로 뭘 해서? 화학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탄소가 있어요, 탄소. 탄소가 있어. 탄소는 원소 기호를 뭐라고 하죠? C. C입니다, C.
그러면 이 탄소를 만들 수 있는, 탄소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물질은 몇 가지나 될까? 하나의 원소로는 하나의 물질밖에 못 만들겠죠?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닌 게 뭐가 있을까? 탄소로요? 탄소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몰라요. 안 돼서 생각하면 모르죠. 자, 탄소를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자연계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다이아몬드. 흡연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손을 거쳐서, 인간 손을 거쳐서, 뭐, 탄소 나노튜브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뭐, 플로렌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핀이라는 게 있어. 각각 이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3학년 맨 끝에, 3-8에 가면은, 과학과 인류 문명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 과학의 진화에 대해서 쭉 배워요. 과학의 발전, 진화라고 하면 좀 그런가? 발전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자, 탄소 하나만 가지고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면 이 결합을 다 쪼갰을 때, 이 결합을 다 쪼갰을 때 탄소는 하나의 원소이지만 서로 다른 결합을 함으로써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원소라고 하는 거는 원소? 원소라는 성분이군요.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때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기본 단위인 뭘로? 분자가 되고 이 분자가 쪼개지면 더 이상 그 물질은 성질을 잃고 원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거에 성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은? 물. 물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하면 H2O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을 쪼개면 뭐와 뭘로 나눌 수 있어? 산소와 수소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럼, 물을 쪼갰을 때 산소와 수소가 돼버리면, 원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죠. 또 하나, NaCl.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염화나트륨. 그리고 흔히 이제 소금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소금. 여긴 대부분 NaCl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또 쪼개면 뭐가 나와? 소금을 쪼개면. 염소와 나트륨이 있다. 염소와 나트륨을 나눌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소금의 원래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염화나트륨의 원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가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럼 왜 그런 거야? 이 결합이 깨어졌기 때문에 원래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형성을 하고 분자가 형성이 되면서 비로소 물질의 성질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리고 이 분자가 쪼개져 버리면 더 이상 기존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어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더라. 근데 이러한 물질이 이제 변화를 하잖아요. 물질이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물질이라는 건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 포인트가 바로 우리 첫 번째 배우게 될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두 가지를 배우는데, 자, 첫 번째, 물리 변화. 물리 변화. 첫 번째, 물리 변화인데. 자, 물리 변화는 뭐냐? 물리 시간에 배우는 변화가 물리 변화고요. 화학 시간에 배우는 변화가 화학 변화예요. 무슨 소리가 쉽죠? 헛소리야, 헛소리. 민생 표정이 저건 무슨 회계왕성한 소리인가요? 라는 표정이었어.
자, 물리가 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물이 있다고 합시다. 물이 있어요. 이 물을 일기압 조건에서 일기압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이냐면 지금 딱 이 상태 평균 기압이 일기압이거든. 기압도 이제 일기압 상태에서 온도를 얼마로 낮췄느냐? 0도씨로 낮췄어. 그럼 물은 어떻게 될까? 얼어요. 뭐가 돼요? 얼음이 되죠, 얼음. 혹은 이 물에 일기압 조건에서 100도씨로 온도를 올려줬어. 그럼 뭐가 되나요? 수증기.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 그러면 물이 얼음이 되거나 물이 수증기가 되어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가 없죠.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가요? 온도를 얘 높이면 되고 얘 온도를 낮추면 되죠? 또 하나 물이 얼음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된다고 해서 물의 원래 성질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즉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뭐가 없는 거냐? 성질 변화라는 게 나타나 안 나타나? 성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바로 물리 변화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뭐 상태가 변하거나 혹은 이런 거지. 유리잔이 있었는데 실수로 위에서 깨버렸어. 유리잔의 원래 성질은 모양은 어떻게 되지만 깨져버렸지만 유리잔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아니면은 사라졌어요. 유지돼요. 유지되죠. 그 다음에 철과 황이 있어. 철가루와 황가루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막 섞었단 말이야. 막 섞었어. 막 섞어놨어. 혼합물을 만들어놨어. 그리고 거기다 자석을 대면 어떻게 돼요? 붙어요. 뭐가 붙어? 황가루가 붙죠? 황가루가 붙죠? 자석에. 철이 붙죠? 철가루가 붙습니다. 그러면 철의 고유의 성질은 그대로 있어? 없어? 있어요.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지. 즉 물리 변화의 핵심은 뭐냐? 성질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딱 보면 상태는 바뀌고 모양이 바뀌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될까? 우리가 물질의 상태가 변한다라는 거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는 각각 뭐가 차이가 있지? 분자 간의 거리의 차이가 있죠. 고체는 어떻고 따닥따닥 붙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는다. 움직일 수 없다. 근데 액체나 기체는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그럼 성질 변화는 나타나는데 왜 그러면 상태가 바뀌거나 모양이 바뀌거나 하느냐? 그건 바로 이 성질 변화는 없지만 뭐가 바뀌기 때문에 분자 간의 분자 간의 배열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자 간의 거리가 바뀌는 거죠. 분자 간 배열이 바뀌게 되더라. 이게 뭐다? 물리 변화다 라는 거예요. 물리 변화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얼마나 원상복귀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소금을 물에 녹였어. 그럼 이거는 물리 변화인가요? 아닌가요? 물리 변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맞아요. 아 맞죠. 왜? 소금은 무슨 맛이 나요? 짠맛이 나죠? 물에 타면 쓴맛이 나나요 갑자기? 아니요. 짠맛이 나요? 막 갑자기 막 단맛이 나고 막 신맛이 나고 이러진 않잖아요. 왜? 소금의 고유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단지 바뀐 건 소금일 때는 우리 염화나트륨, 고체 상태 염화나트륨일 때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었지만 소금물이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풀어짐으로써 자유롭게 풀어짐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가 이제 뭐 전하를 운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움직임만 자유로워진 거고 거리가 조금 더 멀어졌을 뿐이다. 고체인 드라이아이스가 승화되면 뭐가 되죠?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얼리면 드라이아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
모양은 바뀌죠. 고체예요. 엄청 차갑잖아. 드라이스. 이산성소가 되면 차가움은 좀 사라지지만 대신 이산성의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드라이스 한번 들이마시잖아? 그냥 숨이 턱턱 막혀요. 왜? 이산성소잖아. 산소를 급히 찾게 된단 말이에요. 드라이스는 어떤 성질이 있어? 연기가 뿌옇게만 가죠. 뿌옇게만 가죠. 밑으로 막 깔리잖아. 밑으로 막 아래쪽으로 막 깔리죠. 왜 그러냐면 이산성소는 일반 공기보다 좀 무겁기 때문에 밀도가 좀 커서 밑으로 가라앉는 뭐 이런 성질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더라는 거지. 즉 성질은 변화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리 변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룰 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화학 변화. 화학 변화. 물리 변화는 우리가 워낙 단단히 본 거기 때문에 오예 부러졌어. 이럴자고 내가 얘기를 하나 더 준비했지. 화학인데 화학으로 나왔어. 화학 변화. 오 깜짝이야. 오늘 뭔가 좀 되려는 날인가 봐. 부피 오랜만에 부러졌어요. 자, 화학 변화는 그럼 뭐냐? 아까 물리 변화는 뭐만 상태가 바뀌거나 모양이 바뀌거나 이런 거였지만 그러니까 성질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화학 변화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나타나? 성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질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화학 변화는 왜 성질 변화가 나타나느냐? 뭐가 바뀌기 때문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물리 변화라고 하는데, 물리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힘을 가해서 떼거나 붙이거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자가 거리만 바뀌는 거야. 섞어주거나 이런 건데, 화학 변화는 말 그대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럼 화학 변화는 왜 일어났냐? 왜 일어나냐면, 전화가 울려서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어. 전화를 받아주시면 참 좋겠는데. 제발. 네, 알겠어. 자, 그런 성질이 나타나냐면, 자, 아까 물리 변화는 뭐만 바뀌었지? 분자 간의 거리만 바뀌었죠. 근데 아까에서 보면은 물이 쪼개지면 산소와 수소가 되고 소금이 쪼개지면 염소와 나트륨을 쪼갤 수가 있는데 원래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다. 가지고 있어요? 잃어버린다. 가지고 있지 않더라.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거냐? 그림을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물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물을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물 분자입니다. 물 분자예요. 두 개가 있어. 두 개의 물 분자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화학 반응식도 이제 다시 배울 거예요. 화학 반응식 작성하는 거 내용을 배울 텐데 그 전에 본 적은 있죠? 이렇게 되는 거. 네. 본 적은 있죠? 중2 때 나와 봤을 거야. 이게 이제 나눠집니다. 얘네들이 이제 쪼개지기 시작해요. 쪼개져서 어떻게 쪼개지느냐? 산소가 두 개가 이렇게 만나고 두 개가 만나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만나서 수소 분자 두 개를 만나 요런 그림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이거를 밑에 써보자면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 그럼 지금 뭐가 바뀐 거야? 물이 나눠져서 산소와 수소가 되었는데 뭐가 변했죠? 비율. 어떤 비율이 바뀌었어요? 원자. 그렇지. 성질 변화 나타나는데 그럼 성질 변화 왜 나타나냐? 이게 중요해. 원자간 배열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원자간 배열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원자간 배열이 변화하게 되는 것은 원래 성질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화학 변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학변화도 물론 있어요. 막 섞었는데 막 색깔이 바뀐다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 어떤 용액이 있어요. 뭔가를 탔는데 여기다 뭘 떨어뜨려. 떡떡떡 떨어뜨렸어. 근데 아무리 봐도 뭔가 변화가 안 보여. 근데 이거 자, 그 전까지는 마셔도 되는 물이었는데 이걸 딱 넣는 순간 마시면 안 되는 뭔 이상하게 생긴다. 그럼 이 화학 변화를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근데 대체적으로 화학 변화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뭔가 바뀌어.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딱 나타나요. 보통 뭐가 바뀌느냐. 바뀌는 게 보통 이제 색. 색이나 냄새만. 아니면 뭔가 이제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뭔가 떨어뜨리면 뭐가 밑으로 막 추출돼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색 막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 혹은 이제 맛도 바뀌지. 맛도 바뀌긴 하는데 이런 건 괜찮은데 솔직히 맛은 느낌은 위험하지.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많다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 주의사항. 화학변화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남에도 물리변화에 속하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예시. 중요한 예시. 자 뭐예요? 황산구리를 어디에 녹이느냐. 황산구리를 물에다 녹여요. 황산구리에다 물에 녹이면 물이 어떻게 되게? 물이 어떻게 되게 요 물이 어떻게 될까? 갑자기 물이 그냥 투명했거든요. 황산구리랑 녹은 순간 그냥 물이 푸르게 변합니다. 파랗게 바뀌어요. 물에 딱 녹아요. 그럼 색이 바뀌었네? 이건 화학 변화겠죠? 아니요. 그럼 뭐예요? 물리요. 왜요? 색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왜 화학 변화예요? 아니 물리 변화예요. 화학 변화가 아니고. 그 원자별 안 바뀌고 그냥 물에 이온화된 거예요. 그렇지. 그냥 뭐가 됐을 뿐이에요. 이온화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다 없애버리면 다시 뭘로 돌아와? 황산구리로 돌릴 수가 있죠. 얘의 성질이 바뀝니까? 성질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뭐만? 이온화가 돼서 색깔만 바뀌는 거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예요? 물리 변화이지만 화학 변화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아까 봤을 때 철과 황을 서로 섞어주면 철이 끌려 나오잖아. 여기서 어떻게 해버려? 가열을 시켜버려. 에너지를 가해서 가열을 시켜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황화철이라고 해요. 황화철? 황화철. 철과 황을 만나게 해가지고 FES 황화철을 딱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원래 철이나 황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얘는 전혀 다른 물질이 돼버려. 여기다가 차서 갖다 대면 붙을까 붙을까? 안 붙습니다. 붙지 않아요. 왜? 철의 성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가 가해졌어? S3개가 아니라 S3개가 아니라 열이에요. 열. 열을 가해졌을 때. 그러니까 화학에 반드시 이제 뭐가 있냐면 외부에요. 열이라거나 압력이라거나 이러한 조건들이 부여가 됩니다. 아니면 이제 방전을 준다든가. 그러니까 에너지의 출입이 또한 발생을 하게 돼요. 물론 여기서 에너지 출입이 있긴 있어. 상태 변화할 때는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얘는 출입에 의해서 물질의 성질까지 바뀌어 버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원자의 계열이 바뀌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요게 이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거 외울 때 그런 거 하세요. 아니, 이제 보통 이제 물, 분, 화학 이렇게 얘기하고 물분화원. 물분화원. 물분화원이 뭐냐면, 물리 변화는 뭐의 변화? 분자 배열의 변화. 화학 변화는 뭐? 원자 배열의 변화. 그래서 화원에 항상 뭘 줘야 돼? 물 잘 줘야지. 그래서 물 부어준 화원이다. 물분화원. 나는 내가 이거 처음 딱 보고, 내가 드디어 이런 걸 개발했으면 좋아했는데, 어느 인간을 보다 보니, 이거 얘기하고 있더라고.
에이씨. 아까웠어. 아무튼 물분 화원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요 내용은 그렇게 특별히 어렵진 않을 거예요. 내용이 어렵진 않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 화학 변화라는 게 그럼 종류가 어떤 게 있냐? 종류가 어떤 게 있냐? 그래서 세 번째 화학 변화의 종류가 있습니다. 총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 가지. 일단 네 가지인데 요즘 하나를 잘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빠진 경우도 있고 더해진 게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화합이 있어. 화합. 화합이라는 건 뭘까요? 화합이 무슨 말이에요? 합치는 거. 합체하는 거지. 합체하는 거. 우리 보통 어릴 때 많이 쓰는 거. 다이노 포스, 엔진 포스 뭐 이런 게 있잖아. 거의 보면 이제 이상한 로봇들 막 합체하잖아. 말 그대로 합체하는 거지. 화합이라는 건 합체인데 그럼 어떻게 합체를 하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합체해요? 찰. 이런 식으로 되는 합체야. 합체. 화합이라고 하는 건 정리하자면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으면 이 두 개가 만나서 뭘 만드는 거예요? A, B를 만들어내는 게 화합입니다. 그러니까 더해지는 거. 화합. 그래서 뭐예요? 결합이죠. 결합 반응입니다. 결합. 결합하는 반응. 외부에 에너지가 가해짐으로써 결합을 하는 형태인데. 자, 그러면 이런 거의 예시에는 어떤 게 있느냐? 예시는 어떤 게 있느냐? 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될 물질들인데 첫 번째 자, 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으면 두 개가 만나서 뭘 만들어? 물을 만들어 내는 반응. 혹은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뭐예요? 수소죠. 수소와 이번에 누가 만났냐? 질소가 만난다. 그래서 뭘 만드느냐? NS가 뭐예요? 암모니아. 이런 게 다 뭐예요? 화합 반응. 화합 합체하는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을 하게 됨으로써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고 두 개가 뭉쳐서 지금 하나가 된 거잖아.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화합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 석유, 아니 석유, 석탄 이런 거 태우면 어떻게 돼? 막 열나죠. 열이 막 발생하죠. 그럼 열이 왜 나느냐? 자, 탄소예요. 탄소, 석탄. 이제 산소랑 결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CO2가 발생을 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다 보니까 화학 변화니까 다 어때? 원래 성질을 잃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물질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거. 화학은 간단해. 그 다음 두 번째 분해가 있어. 분해. 아, 분해. 이건 뭐 되는 거야? 분리되는 거야. 분리. 아까는 결합하는 반응이었잖아요. 이번엔 분리되는 거야. AB가 있으면 얘네가 뭐가 돼? A와 B가 되는 거죠. 쉽게 보면 이런 거야. 여기 뒤에 있는 물질이 있잖아. 얘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돌아갈 수는 있어요.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돌아갈 수는 있는데 이제 반응을 역반응시켜야지. 역반응시켜야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던 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반응 다시 시킬 수는 있어요. 물을 결합을 시키면 반대로 분리를 시킬 수도 있거든. 대신 역반응을 벌여줘. 에너지를 뺏어서 나눴다면 이번 에너지를 가해줘서 다시 합쳐야 되는 거고 에너지를 줘서 나눴다면 다시 또 이제 에너지를 뺏어서 다시 합치거나 이런 반응을 일으키게 되더라. 근데 언제나 이제 반응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힘이라는 걸 가져줘야 돼. 에너지를 전기를 준다거나 열을 준다거나 압력을 준다던가 해서 바꿔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솔직히 이제 암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혼합물이긴 한데 암석이랑 혼합물이긴 한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중1 때 뭐 배웠냐면 지구계의 변화에서 여러 가지 암석들 배웠죠. 암석은 종류가 몇 가지였죠? 두 가지.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 있어요? 생성 원리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세 가지입니다. 뭐 있고? 화성 활동에서 만들어지는 화성암. 그 다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풍화 침식,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퇴적암. 그리고 주위에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변형이 되는 변성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화성암이나 퇴적암 같은 경우에 변성작용을 받잖아요. 그럼 원래 암석이랑 성질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져요? 에너지를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지. 그 변화가 이제 이런 변화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어쨌든 이제 분해가 됨에 따라서 원래의 물질은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되고, 또 이제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조금 있다가 끝날 때 다시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하나의 물질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로 쪼개면 이게 쪼개면 뭐 나오겠어? 세 개의 H2와 그 다음에 하나의 N2 여기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화학과 분해가 있다. 알겠습니까? 칸이 부족한 관계로 지우고 해야 하지. 다 외웠죠? 네, 안 외웠어요? 앞으로 이제 보다 보면 막 저절로 이제 익혀질 거야. 저절로 이제 외워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치환이라는 게 있어요. 치환이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리 바꾸기야. 자리 바꾸기, 자리 바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리 바꾸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 A와 B가 사이좋게 놀고 있었어요. 사이좋게 놀고 있었어. 근데 이제 누가 와서 갑자기 C가 딱 온 거지. C가 딱 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야 A 나가, A 나가, 내가 놀 거야 그러면서 A를 튕겨내버려. 뻥. 우리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커플이 지나고 있네. 갑자기 엄청 잘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랑 만나자, 이제 버리고 여자가 이제 속도 없이 이제 따라가는 거지. 그럼 그래서 어떻게 돼? C, B 어떻게 됐냐? A가 이제 버림받아요. 이런 게 뭐다? 치환이다 라는 거. 자리 바꿔. 그럼 왜 자리를 바꾸느냐? 왜 자리를 바꾸느냐? 둘이 친하면 자리 바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B는 누구랑 더 친해? A랑 친해? C랑 친해? C랑 더 친하게 되면 C랑 붙어버린 거야. A는 버려지는 거야. 그럼 실제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느냐? 일어나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일어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예시를 한번 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산과 연기 혹시 알아요? 산과 연기가 뭐야? 산을 침만 나는 거고, 연기는 숨만 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아직 산연기를 안 배워서. 초등학교 때 배운 게 다잖아. 산은 그냥 찍어 먹으면 식초 같은 거. 염산 찍어 먹으면 식만 나죠. 아니,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요? 왜? 우리 몸속에 염산 있었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위에. 위에 있어. 가끔 이제 그런 거 하잖아. 막 그냥 속이 안 좋아. 아! 전날에 이제 술 마신 거지. 속 안 좋아. 와! 지러버리잖아, 지러. 피자 한 번 안 만들잖아. 그럼 어땠지? 입에서 막 시큼한 맛이 막 돌아요. 왜 그래?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왜, 이거 다 해봤잖아. 해보면 안 되죠. 자. 이제 시큼한 맛. 그 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ATCL이 뭐예요? 영산. 영산인가요? 영산. 영산이 있는데 근데 여기 누가 놀러 오냐면 누가 놀러 온다고 해볼까? 뭐 마그네슘이 하나 들어온 거 합시다. 마그네슘. 마그네슘 조각을 영산에 이렇게 통 담궈. 담그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여기서 이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그 기포가 뭐냐면 그냥 처음에 넣을 때 거기 달라붙어 있던 기포가 나온 거겠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화학 변화가 일어나요. 침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그네슘과 CL이 달라붙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상대적으로 이제 수소는 힘을 잃고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침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누가 있었는데 원래 얘가 A고 얘가 B잖아. 누가 왔어? C가 놀러와서 어떻게 된 거야? C가 A 자리를 뺏어버리고 A는 사라져버리는 반응. 이런 게 있고 또 그 다음 어떤 게 있느냐? 이번에도 염산 가지고 해볼게요. 염산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기체를 섞어주냐면 F2 플루오린을 넣어줍니다. 플루오린을 넣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번에는 수소가 누구랑 더 친하냐면 얘보다는 얘랑 더 친한 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플루오린화 수소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예요. A랑 B가 있는 이번에 C가 놀러왔어. 이건 누구야를 빼서요? A, C가 돼요. 그래서 B.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 바꾸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치환이라는 거는 왜 일어나느냐? 누구랑 더 친하니까. 그 뒤에 놀러 온 애랑 더 친하니까 생기는 거잖아. 즉, 이 치환은 왜 나타나는 거냐? 반응성의 차이 때문에. 반응성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 무조건 새로 들어온 게 다 밀어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뺏을 수 있지. 근데 구리가 들어오면 구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구리는 이 염화이온보다 염화이온이랑 별로 친하지 않거든. 오히려 수소가 얘보다 더 친한, 얘랑 더 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는 들어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다른 금속을 넣으면 반응이 일어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랑 더 친하냐? 반응성의 차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현상이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이제 복분해라는 게 있어요. 복분해라는 게 있어요. 복분해는 뭐냐면 아까 분해라는 게 뭐였어? 나눠지는 거죠. 복분해는 뭐냐면 더블이야. 더블 여러 개를 동시에 나눠지는 거죠. 그럼 동시에 나눠지면 또 어떻게 되냐? 풀어지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결합을 또 만들어버려요.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내는 게 복분해다. 그래서 복분해는 뭐냐면 짝바꾸기야. 짝바꾸기. 혹시 말이지 운동이랑 안 되지. 체육대회 내라던가 아니면 수련회를 갔다던가 뭐 포크댄스라는 거라. 포크댄스. 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원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그 무도회 같은 거 보면 계속 짜게 바뀌잖아. 춤추다 다른 파트너랑 가고. 근데 이런 거라 생각해. 파트너가 계속 어때? 바뀝니다. 파트너가 바뀌는 게 복분해다. 그래서 이제 짝 바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A랑 B가 서로 친하고요. 그 다음에 C랑 D가 서로 친해요. 서로 친한데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제 그 이제 좀 사이가 멀어진 거죠. 서로 이제 좀 질렸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짝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냐? A랑 B랑 원래 짝이었잖아요. 근데 A는 이제 D랑 눈이 맞고 A는 D랑 눈이 맞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혼자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버려진 C랑 또 눈이 맞고 이렇게 되는 게 복분해입니다. 그러니까 분해가 된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결합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이제 복분해인데 자 복분해 예시를 들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한다면
뭐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반응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언제 많이 봤느냐? 중2 때 앙금 반응하면서 봤습니다. 그 앙금 반응을 다시 한번 이 복분의 원리로 보자면 이런 거죠. 헨리가 아니죠. 뭐예요? 질산. 질산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느냐? 누가 오느냐? 뭐예요? 염화나트륨 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섞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얀색 앙금. 그렇지, 흰색 앙금. 뭐가 생겨? 염화은이 생기잖아. 그럼 염화은이 어떻게 생겨나냐? 삐뚤어진 거 아니야? 삐뚤게 썼네요, 내가. 삐뚤게 썼군요. 징그랑 다시 맞춰야지. 자, 누구랑 누구랑? AG랑 누구랑 눈이 맞아? AG랑 CL이 눈이 맞죠? 그치? 안 그런데요, 버리니까. 남아있는 게 누구야? NA랑 NO3가 남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 NA, NO3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자 하면, 자, 얘네가 뭐고? A와 B고, 얘네가 C와 D인데, 누구랑 누구가 눈이 맞았어? AG랑 CL이 눈이 맞았잖아. A와 D가 눈이 맞다 보니까 근데 누구와 누구? C와 B가 이렇게 눈이 맞은 거죠.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절대적으로 보면은 자 C, B라고 쓰는데 B, C라고 안 쓰고 C, B라고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냥 양이요 먼저 쓰고 그치? 양을 먼저 쓰고 음을 써야 되잖아. 플러스를 끼는 게 앞으로 가고 마이너스를 끼는 게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는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자리를 뺏는 거지. 얘를 마이너스 밀어버려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앙금 반응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이 복분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앙금을 만드니까 남게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만날 때 그냥 무작정 다 만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물질을 형성할 때는 일정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 그쵸? 일정 비율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역시나 책에는 복분해가 나와 있지 않아요. 복분해. 그래서 우리가 쭉쭉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76까지 설명을 다 했어요. 빠르고 치열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저기 77페이지 탐구를 가서 보면은 어떤 게 있냐? 양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양초. 양초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탐구 두 번째 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물질의 변화잖아. 자, 양초가 있어요. 이 양초에 대하는 물질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면 노란불 볼 것을 해볼까요? 노란불 거불 것은 빨갛게. 원래 양초가 이런 찬수? 거불 것이 뜨거워요? 속불 것이 뜨거워요? 거꾸로 썼네? 미안해. 거불 것이 더 뜨겁죠? 네. 미쳤나 봅니다. 안쪽이 빨강이고 바깥쪽이 노랑이어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죠. 양초 휘었어. 자, 그럼 이 양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보자면, 자, 원래 양초는 뭐예요? 물질의 상태가 고체입니다. 고체. 근데 양초에 불을 붙이면 요 끝에 여기는 뭐가 생기죠? 촛농이라고 하는 액체가 생기죠. 왜 그러면 고체가 지금 액체가 된 거야? 고체에서 액체로 뭐가 가해짐으로써? 열이. 그렇지. 열이 가해짐으로써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게 된다. 이거는 무슨 변화? 물리. 그렇지. 이거는 물리 변화입니다. 이 액체 식으면 어떻게 돼? 다시 고체로 돌아가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 불이 붙고 있잖아요. 불이 붙고 있죠.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양초 이제 파라핀이라고 해요. 파라핀.
파라핀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뭐가 섞여 있냐면 탄화수소라고 혹시 아나? 탄화수소.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자, 이 양초에 양초가 이제 누가 만나? 공기 중에 뭐? 산소랑 만나는 거. 우리 연소 반응이라고 해서 필요한 게 이제 산소잖아요. 그래서 양초와 누가 만나서? 산소가 만나서. 갑자기 한글을 쓰는 이유는 양쪽 화학식을 쓰자니 헷갈릴 것 같아서 계속 마시기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씁니다. 반응하면 뭘 만들어? 공기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기체들이 날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증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건 전혀 지금 다른 물질이 돼버린 거잖아. 연소 반응이래.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가 된다? 이거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아직 불타기 전인 양초는 굳히면 다시 이 액체는 고체로 돌릴 수가 있지. 이미 날아버린 수증기나 이산화탄소는 다시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모을 수 없지. 공기 중에 날아버렸습니다. 이걸 모아서 다시 양초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물론 만들어낼 수는 있어. 근데 이걸 다시 되돌려서 양초를 만들어내느니 그냥 돈 주고 양초만 사는 게 낫지. 근데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다시 돌리면 힘들어. 꽤 힘들어. 그냥 양초만 사는 게 낫죠. 양초 키워주면 한 개에 100원밖에 안 하잖아. 더 비싼 거 500, 그 큰 양초 허용 거 한 500원 하더라만 더 싼 것도 있지만. 아 지금 뭐야,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 주변에 이제 녹아 있는 건 물리 변화가 일어난 거고 여기서 이제 화학 변화가 일어나지. 그럼 이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거. 우리 몸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숨 쉬죠. 호흡은 왜 하는 걸까? 호흡 왜 한다고 배웠어요? 그냥 심심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게 호흡을 합니까? 숨을 왜 쉬어요? 우리 몸에 산소가 필요하니까 숨 쉬는 거죠. 이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일이 뭔데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에서 세포 호흡 배웠을 거예요. 세포 호흡이 어떤 과정이에요? 세포 호흡이 어떤 과정이에요? 영양분을 연소와 비슷한 얼굴에 세포호흡이 있는데 영양분과 누가 만나서 산소가 결합이 되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물, 이산화탄소. 물과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굳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요 다음 중요한 거지. 플러스 뭐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반응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생겨요? 빛과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연소 반응에 의해서 빛과 열이 생기죠. 우리 몸도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일부의 열 에너지와 여러 가지 화학 에너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뭐야? 화학 변화죠.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즉 우리 몸에서 계속 이 연소 반응과 비슷한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신 우리 몸에서 불이 나지 않지. 불난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효소에 의해서 조절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원리는 비슷하다. 양초라는 거랑 영양분이라는 건 요 차이가 있고 여기는 온도에 의해서 이 반응이 일어나지만 여기는 효소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우리 몸에서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광합성도 마찬가지로 보겠어. 물과 이산화탄소를 모아다가 뭐 만들어요? 영양분 만들어내잖아. 산소와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거. 광합성도 마찬가지로 뭐다? 화학 변화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8페이지에 보면은 원유의 분리 이용 방법. 원유를 분리시킬 때 어떻게 끓여? 분별 증류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거는 물리 변화의 화학 변화예요. 분별 증류는 물리 변화의 화학 변화. 이거는 물리 변화죠. 원유를 끓임으로써 온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를 시키잖아. 그럼 끓이면 뭐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야? 기체를 냉각하면 다시 액체가 되잖아. 상태 변화니까 물리 변화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제 연료로 사용을 하면, 연료를 쓰면 산소랑 결합해서 다양한 이제 이런 수증기 이상수, 물과 이상수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화학 변화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수소를 얻는 방법. 물을 뭐해? 열 분해를 시킵니다. 열 분해를 시킵니다. 그럼 이건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물을 열을 가해서 분해를 시키면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화학 변화가 되는 거지. 아까 물 쪽에서 뭐 만들었어? 수소와 산소 만들었잖아요. 이러한 화학 변화도 확인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는 간단해. 이제 뒤에 가서 여러 가지 물질 그럼 어떻게 변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거다 보니까 이제 화학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배워봤는데 여기까지 정리를 일단 하고 일단 쉬었다가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너무 빠른가? 너무 빠른가요? 아니 이게 2단원이 소단이니까 두 개만 있거든. 소단 두 개만 다 끝나요. 근데 이 다음 시간에 내가 2를 해버리면 2를 해버리면 내일 뭐하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